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라이너입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로딩부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해두지. 티서다는 네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우리는 네 말에 속아 너의 적이나 처치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날 속여 우리의 동맹을 훔치다. 말라시의 수호병들을 처치한 건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군주가 내 앞에 쓰러지면 누구도 내 지배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승리가 코앞이다. 놈이 불안해하고 있다. 내가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 말라시 말인가? 아니, 암몬. 창조의 숨결을 통해 난 장막 너머를 들여다보았다. 그래, 그의 분노가 내 몸을 타고 흐른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걸 아는 거야. 칼날을 칼날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도. 선택받은 자들은 아몬의 적이 되리라. 이미 승리한 것처럼 굴지 마라, 알라라크. 테라지는 판단을 흐릴 뿐이다. 다음 싸움에서 이기는 게 먼저다. 그 싸움은 이미 이겼다. 내 눈엔 보인다. 수천 가지 방법으로 너의 숨통을 끊는 내 모습이. 내 경험상 자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만이다. 자만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마. 패배가 몸에 밴 자의 조언이라. 전쟁 의회에서 새로운 진영이 아군 병력에 합류했습니다. 아, 네. 알라라크의 자신감이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네, 재밌는 얘기죠. 칼라가 있는 아이오 프로토스 칼리시들은 칼라이들이죠. 칼라이들은 이 아몬이 정신 지배를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탈다림들은 칼라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몬을 따르고 있는 탈다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는 굴복시킬 수가 없다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되네요. 아몬의 적인 칼라이 프로토스들은 네, 강제로 지배를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 편인 탈다림은 강제 지배가 안 되는 거죠. 말라시가 위험한 지도자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 물론이지. 때문에 나의 승리는 그 무엇보다 짜릿할 것이다. 그가 이 의식으로 많은 이들을 쓰러뜨렸나? 셀 수도 없지. 그는 격렬한 분노를 내뿜으며 경쟁자들을 처치하고 승천의 사슬을 타고 올랐다. 마치 어둠의 신에게 축복을 받은 것처럼 말이야. 그는 아몬의 검이라 불렸다. 그런데도 계속 도전을 받는단 말인가? 그게 우리 방식이다. 그는 상대를 잔인무도하게 쓰러뜨렸다. 말라시는 도전자를 죽음 문턱까지 끌고 간 다음 오랫동안 고문하는 걸 즐긴다. 별 위안이 되지 않는 건 알라라크. 위안은 어린 것들에게나 통하는 허상이다. 막상 실존하는 시험과 고통을 맞이하고 나면 아무 소용없지. 가라. 난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네. 이겼으면 좋겠네요. 저희 정찰병들이 황금 함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황금 함대요? 이 승천의 사슬이란 건 천박한 관습입니다. 칼라이도 한때 네라짐의 그림자의 길을 그런 식으로 보았지. 어찌 그런 비결을? 우리 사회는 그딴 가치와 전혀 다른. 저들은 충실한 종이라는 단 하나의 계급에 속해 있고 이는 아몬과의 결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원동력. 하지만 대모요, 저들은 속았던 거요. 저들이 아는 게 그것뿐이라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한때는 서로에 대한 증오, 의심밖에 몰랐잖소. 그랬지요. 우리는 그대들의 관습이 야만적이라 그대들은 우리들이 잔혹하다고 생각했소. 탈다림도 마찬가지요. 아문을 쓰러뜨리고 그의 거짓을 드러내면 탈다림 사회도 고민하게 될 거요. 자신들이 진정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아, 그렇군요.
네, 아르타니스는 공격함이 준비되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스 전 종족의 어떤 네 그걸 원하나 봅니다. 알라라크의 선봉대가 우리의 싸움에 합류했습니다. 놀랄 일이 끊이지 않는군요. 전투 지시를 내려. 아, 탈다림 기술 범위 피해 이걸로 갑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겁니다. 탈다림이 엄청 세요. 와, 탈다림 대박인데요. 와, 자, 그 다음에 네, 공업 포격기. 네, 공격력과 사거리가 증가하고 중장갑 유닛에게 추가 피해를 보는 공강이고요. 파괴한다. 연쇄 레이저 광선. 어머 세상에, 이거야.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거죠. 탈다림 기술 최고야, 탈다림 기술. 자, 카락스. 카락스, 중추석이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행성 표면의 공허 에너지와 울라르에서도 이랬습니다. 이 테라진이 공허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탈다림은 그걸 창조의 숨결이라고 부르지. 그들은 그걸 흡입함으로써 아몬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믿는다. 근거는 부족하지만 설득력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테라진의 속성은 우리 우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탈다림이 테라진을 신성시한 걸지도. 그들은 테라진이 풍부한 행성들을 찾아 그곳을 자신의 신을 섬기는 사원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게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중추석이 공허 에너지에 반응하듯 테라진에도 반응한다면 그걸로 유물의 부하를 가해 그 에너지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나 보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제겐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신관이시여. 아몬의 힘은 칼날 여왕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불확실성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테라진을 모은 적이 있었었죠. 네, 자유의 날겠대요. 자, 그리고 태양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피닉스 배치가 너무 좋고요. 네, 지금 뭔가 바꾸고 싶은 건 없고요. 굳이 하자면 시간세도인데 보호막 재충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 바로 임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라크쉬르. 내 안의 어둠이 말라시의 피를 원한다. 이제 승천의 시간이 왔다. 라크쉬르를 시작하자. 좋습니다. 라크슈르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아, 싸우는 건가요? 오직 알라라크와 말라슈만이 서로를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한쪽은 다른 한쪽을 제압하여 재물의 구덩이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승자는 탈다림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패자는 생명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라크슈르에서는 주변인들이 군주 또는 보존자 중 자신이 따르는 쪽을 사이오닉힘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사들은 알라라크를 도울 수 있고 마찬가지로 탈다림도 말라슈를 도울 수 있습니다. 병력을 준비하겠다. 말라슈,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우리도 똑같이 준비해야 한다. 지금 보면은 팽팽하다고 하죠. 네, 이거 뭐 거의 원정 경기나 다를 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원정 탈다림이 곧 전사들을 보내 말라슈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도 알라라크에게 충분한 지원군을 보내야 합니다. 아니, 뭐 지원군 보내는 거 알겠는데요. 말라슈가 탈다림의 힘을 얻고 있다. 알라라크에게도 우리 전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알았어요. 너의 뜻대로 하겠다. 일단 평형 상태로 놓고 멀티부터. 추적하여 파괴한다. 알겠다. 신관이시여,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의 토착 괴생물체에게서 고농도의 태양석이 감지됐습니다. 그것들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아, 이렇게 하면 밀어버리는구나. 오케이. 작은 근처에 우리 병력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신관이시여. 밀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
너희의 사이온이 힘이 내 몸을 타고 흐른다. 전진해라 노예들아. 말라스를 돕는 자들을 모조리 죽여라. 명심해라 알라라크. 자, 이번에는 명령을 내리는 이번에는 다크 엘릭서를 이용해서 네, 다크 엘릭서를 이용해서 공중 일단 다크아카는 조금 뽑아볼게요. 그러니까 암흑직전관을 조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직전관을 좀 뽑고 전에 한 것처럼 공중 위주로 갈게요. 요걸로는 암흑직전관만 뽑기로 하고요. 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슬램 원시 생물. 이 원시 생물이 뭐 어쨌다는 거야? 배신은 곧 죽음이야. 잡아야 되는 거야? 원시 생물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파멸이 도래하리라. 지금 멀티할 만한 곳은 없어 보이거든요. 자, 공중 유닛 위주로 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암흑 집정관을 뽑기로 하고요. 복수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전사들을 더 보내라. 전진할 것은 누구도 우리 막지 못하리라. 패배하면 안 되죠. 밀고 밀리면서 이거 좀 네 밀고 밀리면서 좀 관리를 좀 해야겠는데. 네, 암흑 집정관 네 뽑을 거고요. 베스티나스가 더 필요합니다. 영광스러운 전투를 맞이했다. 아, 가스가 너무 많이 든다 진짜. 업그레이드 완료. 여기서 평형 상태 유지하고 우린 밀리지만 않게끔 해주고요. 가스도 부족하고. 가스가 너무 부족해서요. 관문 해야겠는데 이거. 아, 가스가 150이에요. 와, 가스가 너무 모자라요. 섞어야 돼, 섞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달달인 병력이 우리 연결체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형제들이 첫 번째 자선을 직접 공격해라. 아, 기사단 기록 보관소. 아, 죄송합니다. 옛날처럼 다크템 네, 기사단 기록 보관소가 있어야 되는군요. 아이고, 내가 이런 실수를 창피하게. 차원관문 차원관문 6개. 자, 우주관문이 4개, 차원관문이 6개입니다 신관이시여, 혼종이 감지됩니다. 말라슈를 도우러 오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전령들이 우리 쪽에 합류해. 용감히 싸우라 전사들아. 그러면 너희도 혼종으로 승천하리라. 네, 피닉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확신에 찬 거짓말을 하다니 존동스러울 정도야. 네, 됐고요. 당연히 공격도 올 거니까 포지도 짓고. 가스가 너무 모자라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가스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은 남는 걸로는 광전사라도 좀 만들고 교란기도 좀 만들고. 근데 가스가 너무 모자라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막아놓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너무 모자라. 가스가 너무 없어. 포톤갈 가스는 충분한데, 아 미네랄은 충분한데 가스가 많이 모자라네요. 네, 이 가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암흑집 정관. 네, 이제 앞으로 보내서 혼종을 제어하면 됩니다. 네, 아무튼 여기 놓고요. 아, 여기서 아, 공격도 합니다. 혼돈의 경류, 공격력도 강하고 뒤쪽에 배터리, 실드 배터리만 놔주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멸적 모으기 너무 고통스러워요.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혼종들이 더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델란의 영광. 내 목숨을 마련해. 죽음의 한 두 번째 연결체를 건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멀티를 주는구나. 아, 얘기를 하지. 준다고. 아이, 놀래라. 나는 없는 줄 알았잖아.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할걸. 네, 괜찮겠죠. 됐습니다. 이제 빨리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손을 학살해. 그러면 승진은 너희의 것이다. 내 목숨을 라이언. 순간 이동 성공. 자기를 기다리는 건 오로지 파괴뿐. 길이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야?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가스, 가스. 중요한 건 가스, 가스. 신관이시여, 혼종 파멸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말라슈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동조 파면자요? 혼종 파멸자는 이 모든 걸 다 부술 수가 있나? 네, 방금 마인드 컨트롤 성공했습니다. 공허 포격기 좋고요. 공중 병력은 저쪽으로 모으도록 하고요.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글쎄 여기는 뚫릴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아 얘들 일을 안하고 있었구나. 아 어쩐지 이상이다. 왜 이렇게 안되나 했더니 이거 여기다 찍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쩐지 이상하더라. 네 됐어요. 이제 모든 것은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카칸을 이거 뽑았으니까 이제 혼종이 올 때마다 한번 뺏어보도록 할게요. 마인드 컨트롤을 이용하게 이제부터는 가스도 많으니까 몇 개 뽑아서 네, 오는 대로 거대 혼종 거대 혼종 어디 어디 거대 혼종. 자 마인드 컨트롤 준비됐어요. 정신 제어 좀 아 혼종은 안 아, 혼종은 안 된다고 하는데 될 거예요. 안 돼. 아. 혼종은 영웅 유닛이 안 돼. 어, 피닉스야 1대1에 누가 이기나 봅시다. 피닉스 대 거대 혼종. 와 피닉스가 이겼어요. 이상하게 피닉스가 이겼어요. 야, 네 보통 집정관을 얻었습니다. 거시는 나의 것입니다. 아, 재밌네. 역시 다크 암흑 집정관을 이용한 네 재미난 전술이 가능하군요. 자기를 기다리는 건 오로지 파괴뿐. 네, 마치 사적을 보는 듯한. 이쪽은 또 폭풍함으로 오는군요. 여기에 병력을 제가 많이 모아놨습니다. 공중 병력. 요걸로 이제 그거 하려고 제가 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병력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이 식물, 이게 식물이에요. 네, 식물을 처치하면 됩니다. 놀라우시겠지만 방금 우리가 처치한 게 식물입니다. 훌륭합니다, 전사들이요. 첫 번째 괴수를 처치했습니다.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네, 방금 처치한 게 식물이라는 거. 네,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요. 네, 방금 저는 식물을 잡았습니다.
피닉스가 정말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인구수가 너무 부족해서 여기서 싸우게 내비두고 내가 왔군. 가게 내려라. 업그레이드를 한 번 더 눌러주고요. 자기 기다려. 적과 마주쳤다. 신관이시여, 엄청난 힘을 지닌 혼종들이 말러시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피닉스로 막으면 돼요. 우리는 이걸로 돌리고 그 다음에 막는 건 피닉스로 막으면 됩니다.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괴생 물체의 좌표를 설정합니다. 함선으로 소환하겠습니다. 아, 피닉스. 유전 괴식. 순간 이동 성공. 자기를 기다리는 건 오로지 파괴뿐. 내 목숨을 말해줘. 아, 우주봉. 우주무선이라니. 빼서. 뺏어야겠어. 우주무선은 나의 것. 뺏어요. 직전관. 직전관. 뺏어, 뺏어. 태양석 회전물은 뺏으면 돼. 특이한 소화기계풍의 구성물인 것 같습니다. 뺏으면 돼요. 그러면 그 퇴적물이 잠깐. 아니, 알고 싶지 않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방금 퇴적물 얘기가 나왔는데요. 괴생 물체의 특이한 소각이 태양석 퇴적물은 네, 그러니까 그 괴생물의 변이었다는 것이죠. 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얻고 있었던 그 부산물은 네, 그 변을 자, 어디서 또 뺏을 거 있나요? 없네요. 출격은 아직인가? 너의 의지 우리 것이다. 혼돈해. 너의 적은 불탈이라. 가게 내려라. 순간 이동 성공. 혼종들이 더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시작된다. 자기를 기다려. 죽음에 네, 혼종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네, 어차피 피닉스를 뚫지 못합니다.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우리 싸움의 끝이 보인다 말라시오. 동급을 숨겨온 니놈의 배반 행위를 곧 모두가 알게 되리라. 자, 총공세를 펼칩시다. 그리고 뺏을 건 뺏어 주겠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되겠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이 입구가 되었습니다. 저기 있다. 내 거다. 여기도 있네. 내게 여기 또 있네. 어이, 나 이거 내 건데. 아깝다, 저거 내 건데. 좋으네요. 아니, 저절로 치워지는구나. 좋습니다.
아하. 칼다림이여, 라쿠시를 의식했다. 이제 내가 너희의 군주다. 나에게 복종해라. 말라시의 약속은 거짓이었다. 승천은 없다. 칼다림은 절대 승천하여 혼종이 될 수 없다. 아몬은 우린 배신했다. 그 죄값으로 놈은 죽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해냈습니다. 네, 알라라크를 이용해서 말라시를 제거했고요. 네, 새로운 탈다림의 지도자로 네, 알라라크가 탄생했습니다. 네, 그랬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났고요. 이제 탈다림 내부에서도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